자, 계시록 12장 10절. 자, 서문학교의 세 번째 시간, 계시록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치노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서문학교를 자 이제 풀어 나가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 2장 10절에 또 굉장한 그런 자 의미들이 자 들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씀 역시 또 자 반부섬에서 주의 날 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완전히 감동이 되니 이제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자, 우리는 이 고난이란다는 거 매우 자 익숙합니다. 자, 고난이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자, 오늘도 왜 이 서문화 교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지금 자 말씀이 시작되면서 자 고난 자 주님께서도 자 물론 오늘 그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성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자 가르치시니라. 자 어떻게 보면 자 주님 자신도 고난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이 서문화 교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얼마나 이 서문화 교회 이 초대 교회들이 앞으로 닥쳐올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는지 이제 자 예지를 지금 자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도 또 내가 자 지난주 마찬가지로 영적인 7년 대할라. 자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머리 속에 영적인 7년 대할란을 치르기 위해서 이 서문화교회 이 한란이라는 고난이라는 자 아주 자 그런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그 고난이라는 단어 아나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고난 단어 뭐냐 자 히브리어 해석을 보면은 자 실존의 생명의 법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로 이제 자 바뀌는 바로 상황이라 고난을 통해서만 실존의 규정의 법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얼굴로 이제 자 살아난다 부활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고난의 시기가 무엇을 이제 의미를 자 하는지 자 고난이라는 것은 자 역사적으로 좀 볼지게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들고 나오는데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자 기독교인들만 고난이 아니고 자 이 자 유대 종교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고난이 닥치더라고. 그럼 이제 서문화 교회 고난 들어가기 전에 유대 종교인들의 고난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자,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을 하고 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대 유대 종교인들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쫓겨나간다. 자,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아, 유대 이 히브리 민족들이 자, 이 육적인 이 종교인들도 그 엄청난 고난을 치렀구나. 자, AD 70년에 로마가 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모든 그 안에 있는 유대 이 종교인들이 세계 만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쫓겨나가서
자, 200년이라는 그 십자가 전쟁을 치러내면서 그들도 엄청난 그 고난을 치러갔다. 단지 그분은 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국적인 민족들도 전부 다 200년 동안 십자가 전쟁을 치르고 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에 방황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듯이 자 오늘 이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 그에게 지금 이제 교회들도 이 고난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 엄청난 그 로마라는 자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이제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 증거와 주문하면서 야 히브리 육적인 민족들도 그렇게 고난을 치렀고 이제 영적인 민족들 교회들이 치러나갈 그 엄청난 영적인 그 고난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자 해나가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이 교회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생명의 법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 그럼 그 히브리어 자 아내란 동사의 문법을 잠시 보고 지나갑니다. 칼 동사의 A 완료 자 Z는 3인칭 C는 공성인데 요 공성이 뭐냐 공성이 바로 우리 그 사람과 속사람 또 이 히브리 민족들을 정시키면은 육적인 히브리 민족들과 또 영적인 히브리 민족들이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은 C로 되어 있고 또 P는 복수사여. 자, 그 밖으로도 그런 이제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고 또 우리 속에도 우리 속상과 그 사람도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이제 출산을 시키는 그런 가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그 두 번째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자 마귀가 아니고 사단이 내가 사단이라는 자는을 정식히 놨어요. 마귀가 아니고 사단. 사단이 장차 너희 가운데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건을 시작하면은 반드시 마귀를 에게 일을 시키더라. 자, 욥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자, 마귀가 아니고 올바른 지혜의 법들이 찾아와서 욥을 머리부터 발까지 엄청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아시아 일곱 교회는 자, 이 지금 사단의 역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자, 사단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은 사단을 자, 사용하신다. 또 부리신다. 자, 정확하게 보면 사단이 아니고 잘 올바른 지혜의 법, 잘 정돈된 말씀을 가지고 욥을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도록 치게 한다. 자, 그렇게 좀 자, 정리를 해 나가시고. 근데 자 보여. 사단이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진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스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도 없고 책망이 없는데 왜 서머나 교회가 옥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서머나 교회는 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 육신이 갇히는 그런 옥이 아니고 자 이게 몇 사람이라고 그런 몇 사람이 아니고 자 그 당시 기독교인들 전체를 그래서 몇 사람을 보내겠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전체를 전부 다 로마라는 그 옥 속으로, 불 속으로, 불덩이 속으로 이제 집어 던지는 그런 의미들이 요즘 이제 풀리고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네로 황제를 통해서 네로 황제가 시를 짓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에 불을 질러놓고 그 불덩이 속에다가 이제 주님은 이 기독교인들을 던져,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좀 넓어질 것입니다. 자, 몇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기독교인 전체를 전부 다 이 로마라는 그 불덩이 속으로 다 집어 던졌다. 그렇게 이해를 나가시면 이게 좀 자, 말씀 풀어나기가 좀 자, 쉽습니다. 그래서 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자, 옥이란 것은 단어를 좀 보시면은 자, 미시마르. 자, 이 감옥이란다, 미시마르인데 명사 남성 단수를 썼고 불명 감옥인데 이 단어를 기록됐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야, 기독교인들 전체를 주님이 전부 다 그 로마의 200년이라는 대한란 속으로 집어 던졌어.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로마 강당에서 불에 타 죽고 짐승에 뜯기고 자,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그 바위를 뜯고 바위 톰에 칼다금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한란 속으로 집어 던졌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끝없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한란의 시간. 자, 아침에도 설교해서 홍정무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왜 끊임없이 올바 하나님을 잘 믿고 올바를 믿고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끊임없는 이 고난과 한란은 따라오나? 이제 그 의미는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그 고난의 시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야, 이 십자가 길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순탄치가 않다. 물론 이 종교인들에게는 의미가 또 달라요. 종교들은 물론 잘 먹고 잘 사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을 받은 그런 종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고난은 다가옵니다. 자,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자, 그리고 왜? 자,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내 육신이 벗어지고 내 자의식이 부서지고 내 육이라는 이 제어식이 이제 벗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솔직히 제가 오늘 아침도 기도하기를 주님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맡기십니까? 맡기십니까? 그리고 생각하니까 자, 이 열린 선교 방송 여기가 바로 불구덩이 속이야. 말리기다 집어 던졌다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왜 저에게 이런 말씀 맡기시냐고. 저보다 참 말씀도 잘하고 유명하신 목사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 아시아 일곱 개를 푸른 아이가 저로서는 엄청난 이 불구덩이 속에 내어 던져졌다. 이제 그렇게 자 일을 하시면은 저에게도 영적인 생명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일곱 결혼하는 대한란을 통과해야 된다.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자, 그런데 자, 이 다니엘서 3장 19절을 보면은 그 펴보세요. 자, 다니엘 3장 19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자, 칠면에 끓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나는 자, 그 말씀을 볼 지금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봤는데 이제 보니까는 그 의미가 자, 다니엘서 이 세 친구들을 이 칠면에 뜨고 풀물에 집어 던지는 같이 그 다니엘 친구들이 이제 살아날 때는 거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거든요.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인데 나올 때는 네 사람이 나와.
그 의미를 가만히 벌찌게 자, 이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열매 한기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살아남은 그런 종들에게는 주님이 자, 함께 동행한다. 그래서 주님 자신도 고난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죽어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온 그분도 우리를 이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그 옆에 보시면은 올바르게 쓴머리를 살려가는 저 옥이다. 올바른 쓴뿌리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그 로마의 엄청난 파괴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는데 거기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더라. 그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옆에서 동행하니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어도 21세기에 태어났어도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난 종들은 그 고난도 주님이 주신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영적인 전쟁으로 엄청난 그 고난의 시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이유는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세요.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선자로 하나님 종으로 선택을 받은 그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 준다. 사탄이 뭐냐? 올바른 지혜, 법, 이 말씀에게 전부 다 내어 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찾아오면은 그 말씀은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한다. 자, 그렇게 정리되면서 이런 자들은 사탄을 주었으니 이런 육신을 멸하고 결국이에요. 결국은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깨달음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들이 곳곳에 자, 이 우리의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떠한 환난이 닥치라도 어떠한 불순이 기다려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로마의 10명의 항제를 통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부수고 갈아서 불에 태워서 짐승에 태워서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바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육적인 이 유대인들도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이 유리하고 방하면서 2000년이 지나니 이 나라가 회복되었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었지. 자, 그래서 주님은 자, 히브리 민족을 선택을 해서 육적인 민족은 민족대로 고난을 받고 또 영적인 민족들은 영적인 민족대로 고난을 받고 아마 그럼 이 고난은 거지 비슷할 것입니다. 거지 비슷해요. 그래서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에서의 날에 구원을 얻게 자, 함이라. 자, 세 번째는 살라크. 자, 던지다. 자, 살라크라는 동사를 보면 칼 동사의 미알로 3인칭 남성 단수. 자, 던지다. 어근. 내어 던지다. 집어 던지다. 그야말로 우리는 이, 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자, 멋모르고 개척합니다. 막 불이 타서 막 자기 욕심에 막 이끌려서 개척합니다. 개척을 해놓고 보니 한 명도 안 보내주고, 그때부터 한란에, 고난에 그 불 속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살라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 이 해석을 해보면, 자, 올바른 법을 남에도 익히기 위해서, 올바른 법을 익히고, 이제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한란 속으로 집어 던진다. 우리 영혼을 집어 던진다. 자, 그래서 거기 제가, 자, 계시록 19장 20절을 정식해 놨습니다.
요 장면 잘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자 여기 자 앞으로 이 짐승의 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고 자 짐승의 표는 누가 받냐면은 자 이 서머나 교회가 이 하나님이 자 로마라는 그 한란과 불 속에 집어넣고 짐승의 표를 이제 자 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그냥 이쁘지 않냐? 성자하고 장성한 자만 짐승의 표를 받는데 요 종말론 얘기 안 해요. 짐승의 표가 뭐냐? 요 히브리어라는 말씀이 바로 짐승의 표야. 이 짐승의 표를 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한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불과 유황못에 던지고 자 이제 우리는 자 이제 예배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9장 20절까지 도착을 해야만이 완전한 우리가 이 불 속으로 유황 속으로 내 영혼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만이 우리 육이라는 재성, 악성, 동성, 육이라는 이 우상 덩어리 거짓 선지자 자 여기까지 도달해서 앞으로 갈 날이 얼마나 지금 자 까마득한가 저는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 말씀을 준비시키면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니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안 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산채로 불과 유황에 던져졌다. 그대로 기독교인 전체가 전부 다 유황불에 던져졌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요 계시록 일곱 교회가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곱 교회 중에 요 스마나 교회만 이렇게 아주 참혹해. 이제 보가모 교회부터는 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어마이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매 던지니 그것이 둘째 사망의 곳이라. 아직도 제가 이 둘째 사망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됩니다. 무엇을 둘째 사망이라는가? 자 우리 이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게 첫 번째고 육의 목숨이 죽는 게 첫 번째고 또 내 자의식의 목숨 자 이 우리 육신도 목숨이 있지만 우리 의식, 자원식 거기도 목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숨들이 이제 두 번째 이 사망해를 면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우면 이건 아직도 자 여기가 도달해야만이 저 풀릴 문제고 자 차근차근 정리를 자 해나가면서 자 네 번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반드시 불 속에 집어넣는 것도 자 하나님의 시험이다. 자 시험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 바로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죽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시험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시험이야. 제가 가만히 볼 때는 아브라함이 22장 그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노년에 이제 세 번째 아내를 만나서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올라가시더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험은 완전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험이 시작되어진다. 자, 거기 지금 자, 세드란 단어는 마귀고, 또 사탄이라는 단어는 사탄, 자, 미스마르 옥, 자, 요 나사란 단어가 시험이 시험, 나사란 단어가. 자, 시험은 뭐냐? 자, 생명의 실존의 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시험이요. 시험이요. 자, 그럼 오늘은 자, 마태복음 24장을 여시고 조금만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자, 시험은 자 마태복음 이 4장에 예수님의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시험일까? 자, 제가 볼 때는 육적인 시험이 아니요. 마귀란 존재가 누구냐? 자, 올바른 지혜의 법이어서 예수님을 시험이 아니고 자, 완전한 성전 꼭대기까지 예수님의 의식이 성장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바로 이 시험의 시험. 자. 자, 1절을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자, 이거 마귀가 사단입니다. 마귀로 번역된 거예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자,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 사단에게 예수님을 맡겨요. 자, 성령은 시험을 못합니다. 자,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이 너는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라. 과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 시험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 자, 40일을 밤낮 금식한 후에 주를 신지라. 자, 40일 금식이 뭐냐면은 자, 동침하고 접합하다.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올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침하고 접합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등이 되라. 자, 이 사단은 착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자, 예수께 대답하라서 내 기록되세.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니요.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하시니 여기가 바로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은 분명히 이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 이에 사단이 예수를 거룩한 성꼭대 자, 거룩한 성꼭대 어디냐? 예수님의 의식을 7째나 7차원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사단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의식이 7차원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전부 다 이 3차원의 세계에 땅이 앉아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냐? 자, 우리는 기독교의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사탄 마귀는 잘하고 있지만 진짜 히브리어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헤매고 있다. 자, 사단의 나라는 올바른 지혜의 법.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단을 사용해서 욥도 깨뜨리고 예수도 깨뜨리고 우리도 오늘 깨뜨리고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를 사단이 지금 직접 그 로마의 엄청난 그 박해 속으로 환란 속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표현이 집어 던진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집어 던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도 서문학의 종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종들도 이 한란 속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서문학에는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목적은 저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자, 사탄 그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법의 잣대로 시험하게 하여 정돈된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 로마라는 대한란 속으로 집어 던져버렸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제 체험해야 돼요. 자, 그렇게 놓고, 자, 이제 나사라는 단어 들어보세요. 나사라는 단어는, 자, 칼 동사의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자, 이 3인칭, 3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다는 거예요. 3일째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자, 왜? 예수의 본체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자, 나사렛 나는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도하다. 자, 그 나사렛 나는 다시 보시면 앞에는 자, 규정의 법이고, 자, 두 번째 싸맥은 하나님의 잣대고, 세 번째 해는 실존. 자,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의 실존의 법이, 실존의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서 완성이 되고 정착이 되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만큼 이 말씀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첫째 날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배우고 익혀서 완전한 나의 소유가 되어져야 우리는 이 일곱 교회를 이제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 교회를 풀어나가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 속에 이제 축적이 되면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어떠한 세상의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자 가기 위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이제 진행을 됩니다. 그래서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여기 지금 야고보 선지자는 이제 예, 자 응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서 도대체 그러면 생명의 말 생명나무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데 이토록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엄청난 세월을 들어서 그 고난의 길을 통과시키게 만드냐. 그래서 자 너희가 10일 동안 자 10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10이라는 단어는 에세르. 자 올바른 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올바른 머리가 대답 얼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10일 동안 한란이라는 것 단어가 정의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너희가 10일 동안 너희 본체를 배우고 익히는 동안 자 아니 봐요. 서머나 교회는 이미 그 위치가 종의 위치, 사단의 위치가 올라왔어. 그런데도 또 한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란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 자, 로마의 네로 황제 한란 시대 기독교를 인도하자 순교의 시대다. 자, 이 제일 먼저 순교한 법 바로 이 AD 68년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거는 다음 주 정도 바로 나가고 오늘 정리하면서 자 네로 황제는 AD 주후 AD 37년부터 68년까지 이 네로 황제가 자 황제를 하면서 핍박을 했고 이제 마지막 황제 클레시안 황제 주후 303년부터 311년 마지막 형제 요 10명의 황제들이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불태우고 그런 시기가 요 200년이란 그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자, 왜? 그 목적은 자,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 마지막 황제 그는 교회의 모든 성경을 앞서여 교회 함께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 로마의 열 번째 마지막 황제 클레시안 황제가 모든 성경을 다 끌어모으고 교회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 자,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세상을 피웠습니다. 바위 속으로, 불 속으로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 카타곤 시대에. 자, 그리고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자, 받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자 25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이제 탄생을 한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로마라는 엄청난 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집어 던져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로마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당을 다 목격하고 보고 듣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은 이 기독교 국가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 다음 주에 가서 요 마지막 자 이 10명의 항지를 정리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